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업로드한 화살 8만개, 무기 활의 내구도 800, 빛의 활 이식하는 글리치의 2부 영상이고요. 오늘은 서드 파일에서 인벤 커럽션과 코로그 글리치를 이용해서 화살 나머지 종류 모두 8만개, 그리고 무기와 활의 내구도 800을 이식하는 것을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카드를 눌러 시청해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빛의 활을 얻고 나무 화살을 8만개 얻고 끝이 났었죠? 다들 기억하시나 복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게임엔 메모리, 게임 데이터 두 가지 인벤이 있고 현재 메모리 스토리지 글리치로 인해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 인벤을 게임 데이터에 이식시키는 건데 두 인벤 사이에 동기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죠? 두 인벤을 동기화시키는 행위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기, 인벤을 정렬하기, 퀵슬롯 사용, 아이템 수집, 워프, 특정 컷신 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 화살을 하나 쏘고 저장하고 불러와서 8만개로 복구가 되었다면 인벤 커럽션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본다고 했었죠. 이제 타이틀로 돌아가서 마스터 모드로 가서 롱월프 글리치를 설정해 줍니다. 롱월프는 내 게임 진행 상황이나 링크의 현재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로든 워프할 수 있게 하는 글리치였습니다. 롱월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스터 모드에서 마상 경기장에 워프 마커를 찍어두고 시제계 탑 옆에서 수동 저장합니다. 마상 경기장에 가서 문점프 할 때처럼 지니스에게 챌린지를 받고 언덕에 올라와서 점프해서 말등에 타고 카운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카운트가 끝나면 챌린지 재도전은 취소하고 아까 수동 저장해준 파일을 불러오고 워프 마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롱 월프가 세팅되었습니다. 앞으로 게임을 끄거나 말이나 바이크 등에 타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부터 저장하는 파일을 불러오면 시작의 탑 옆에서 로드됩니다. 롱 월프 세팅을 했으니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수동 저장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후 수동 저장하고 불러와서 시작의 대지로 이동되었으면 다시 마스터 모드로 돌아갑니다. 말을 타서 롱월프를 취소해주고 사이아테노 섬 사당에서 수동 저장하고 롱월프 세팅을 다시 합니다. 세팅되었으면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수동 저장 파일을 불러와서 활을 한 발 쏘고 시작의 탑을 엽니다. 그 후 저장 불러오기 합니다. 여기서 나무 화살이 게임 데이터 인벤의 두 번째 활의 내구도로 이식되어서 인벤의 두 번째 슬롯 활의 내구도가 800이 되었습니다. 사이아테노 섬의 사당으로 이동되었는지 시위를 당겨서 화살이 8만개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스터 모드로 돌아갑니다. 마스터 모드에서 말 등에 올라타서 롱월프 취소해주고 구릉의 탑에서 NPC 옆에서 수동 저장합니다. 다시 롱월프 세팅을 한 후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일반 모드에서 화살을 한번 쏘고 상자에 있는 300루피를 먹고 수동 저장 후 불러옵니다. 이번엔 무기 10번째 슬롯에 800 내구도가 이식되었습니다. 구릉의 탑으로 이동이 되었다면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 수 복구되었는지 봅니다. 글리치가 유지되고 있으면 새 인간 챌린지를 수주하고 문점프로 호수의 탑 남쪽 돛단배로 향합니다. 시작의 대지를 피해서 가야 되므로 우선 갤드의 탑 쪽으로 가다가 시작의 대지 지나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사이아테노 섬으로 가서 야생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데 야생의 시련 도중에는 인벤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야생의 시련 상태에서 워프를 하기 위한 시커스톤을 먹기 위함입니다. 사이아테노 섬을 탈출하면 야생 시련도 포기되는 게 정상인데요. 새인간 챌린지를 받아서 강제로 사이아테노 섬 밖으로 소환돼서 야생 시련은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턱에 걸려서 늘어졌다면 소재를 들 수는 없으니 그냥 불러오기를 해야 되고 가는 데만 약 18분 정도 걸려서 되게 지루하거든요. 가는 길에 몬스터한테 맞아도 안 되니까 조심해주세요. 뗏목에 도착했으면 코로그 부채로 사이아테노섬까지 가면 되는데 퀵슬롯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연타만 해줍니다. 참고로 문점프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워프하기 전까진 스태미너가 차지 않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문점프 상태에선 관성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황해 중 점프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이아테노섬에 무사히 도착해서 야생의 시련이 활성화되었으면 파란 보코블린이 휘두르는 창에 넉백 당하도록 합니다. 풀피일 때 맞으면 죽진 않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왼쪽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일어날 때 오른쪽을 봐주게 하고 로딩 중에도 다른 버튼을 누르지 말고 계속 조이스틱을 기울이고 있으세요. 구릉의 탑으로 소환됐으면 B키를 계속 눌러서 최대한 빨리 대화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을 때는 B키를 누르지 말고 대화하는 와중에도 계속 조이스틱을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성공했는데 높은 확률로 구릉의 탑으로 소환되고 나서 야생의 시련 포기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패가 되는 거고 불러오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조이스틱을 기울이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하니까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더라고요. 암튼 복귀되고 야생의 시련도 잘 유지가 된다면 문점프로 회생의 사당으로 향합니다. 그럼 갑자기 사당 안으로 납치되어서 시커스톤을 먹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인벤 동기화가 되는 활동이지만 야생의 시련 중이어서 괜찮습니다. 시커스톤을 먹고 수동 저장합니다. 저는 코로그를 먹고 자동 저장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모드로 가서 롱월프 취소해주고 사이아테노섬 NPC 미몬지 옆에서 수동 저장 후 롱월프를 다시 세팅합니다.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아까 시커스톤 먹고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고 또 수동 저장 후 불러오기 하면 사이아테노섬으로 이동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코로그 글리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생의 시련을 받고 미몬지에게 말을 걸어 챌린지를 수주하고 또 말을 걸어서 챌린지를 포기합니다. 그럼 인벤의 중요 아이템이 돌아오고 워프도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시작의 탑으로 워프해서 쌍둥이 마구간 옆에 사당으로 향합니다. 사당도 등록해주고 마구간의 도끼도 챙겨서 마라카스가 있는 곳까지 쭉 갑니다. 마라카스를 얻기 위해 보코블린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트 3칸, 음식도 없고 무기도 도끼뿐, 그리고 알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조심히 싸워야 됩니다. 물론 오는 길에 더 좋은 무기를 파밍하거나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린 문점프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죽으면 다시 불러오기 해서 야생시련이랑 미몬지 챌린지를 수주받으면 됩니다. 절벽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보코블린이 절벽으로 오면 스윙을 두 번 해서 날려버립니다. 마라카스를 얻었으면 보쿠린에게 가서 무기 한 칸을 확장합니다. 메모리 인벤 슬롯이 하나 추가되면서 게임 데이터 인벤과 한 칸씩 어긋나게 됩니다. 저장 후 불러오기 합니다. 그럼 또 사이아테노섬에서 로딩 되겠죠? 여기서 또 수동 저장 후 불러오기 해줍니다. 하일리아의 방패 내구도가 화살 두 번째 슬롯에 불의 화살로 이식돼서 불의 화살이 8만 개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저는 중간중간 화살이 늘어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벤을 열었는데요. 인벤을 열었다가 시련을 받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인벤 동기화가 돼서 글리치가 실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인벤 커럽션이 유지되고 있는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시련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벤 동기화가 되는 행위를 하셨으면 꼭 동기화가 안 된 파일을 불러오기 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실패예요.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야생의 시련을 받고
챌린지 받고 취소하기. 이번엔 시작의 탑이 아닌 쌍둥이 마곡간 옆 사당으로 어프해주고 마라카스를 아까 얻었으니까 바로 보크린에게 가서 무기 슬롯을 늘립니다. 슬롯을 늘렸으면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사야테노 섬에서 로딩되면 또 수동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럼 얼음 화살이 8만개로 늘어있습니다. 다시 챌린지 받고 취소해줍니다. 이번엔 시작의 탑으로 워프해서 리버사이드 마국간으로 향합니다. 사당을 등록하고 보쿠린에게 말을 걸어 무기 한 칸 확장하고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게 되면 또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 화살이 8만 개가 되었을 겁니다. 암튼 또 미몬지에게 챌린지를 받아주고 취소해서 리버사이드 마국간으로 이동합니다. 무기 슬롯을 늘리고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그 후 또 저장 후 불러오게 합니다. 이번엔 폭탄 화살이 8만 개가 되었을 겁니다. 또 챌린지 받고 취소해줍니다. 리버사이드 마곡간에서 이번엔 활 슬롯을 늘려줍니다. 활 슬롯을 늘리고 저장 후 불러오기. 불러오기 되었으면 또 저장 후 불러오기 합니다. 이번엔 고대 화살이 8만 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실현 상태에서 보크린에게 가서 활 슬롯을 늘려주면 마지막 활이 돌아오면서 이제 모든 6종류의 화살이 8만개가 되었고 근접무기 10번째, 11번째, 12번째 슬롯에 있는 검들과 활 슬롯 첫번째, 두번째에 있는 활들의 내구도가 800이 되었습니다. 빛의 활은 내구도 무한이고요. 암튼 이렇게 해서 인벤 커럽션을 이용한 내구도 이식 글리치가 끝이 났습니다. 내구도 800짜리 무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리 오버로드를 이용해서 다른 검들이나 활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격력이 72인 근위의 검에 800 내구도를 이식했잖아요. 그럼 57,600의 데미지를 뽑을 수 있고 야숨의 모든 퀘스트 보스들을 이 검으로만 잡고도 한참 남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내구도를 각성된 마스터 소드에 이식하면 내구도가 3,983, 총 데미지는 238,980이 되네요. 이러면 보스 몹들 뿐만 아니라 하이랄 필드에 있는 모든 실버 라인엘들, 올드레고, 히녹스들을 다 잡고도 남습니다. 또 이후 중요한 점은 화살을 수집하면 수집한 종류의 화살 개수가 999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자도 조심히 열어야 되고 화살은 절대 수집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화살을 먹었으면 불러오기 해야겠죠? 스토리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태반은 인벤에 이미 폭탄 화살이 풀로 있으면 안 주고 넘어간다고 하고요. 춘학연구소에서 주는 고대 화살은 야생의 시련 도중에 받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긴 글리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신 서효근 선배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효근님이 정리하신 블로그 글과 인벤 커럽션 체인 시트는 더보기란에 둘 테니 글리치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